2학기 중간고사 영역이에요. 초등부 6학년 과. 버섯과 곰팡이 관찰하기 볼게요. 느타리 버섯. 요렇게 생긴 거 느타리 버섯이에요. 빵에 자란 곰팡이를 관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빵에 자란 곰팡이는 무슨 현미경으로 보는데요? 실체 현미경이라는 걸로 관찰할 거예요. 곰팡이와 버섯은 살아있는 생물이죠. 윗부분은 갈색이고 아랫부분은 하얘요. 푸른색, 하얀색, 검은색 이런 게 있어요. 곰팡이는 빵에 자란 곰팡이는 크기는 손가락 바디 정도예요. 이 빵에 자란 곰팡이는 맨눈으로 자세한 모양을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자, 느타리 버섯은 곱게 뻗어 있고 윗부분이 펼쳐져 있어요. 윗부분은 펼쳐져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매우 가느다란 실뭉치 같대요. 실뭉치 같대요. 특징은 매끈매끈한 느낌이고 결이 있어요. 만지면 먼지처럼 흐트러져요. 느타리 버섯의 특징 볼게요. 느타리 버섯하고 뭐요? 식물하고 비교할 거예요. 다른 식물. 물이 있어야 살수 있어요. 둘다 물이 있어요. 그리고 자리를 잡고 서 있어요. 그죠?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리를 잡고 있어요. 다른 점은 느타리 버섯은 초록색이 아니에요. 초록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꽃과 잎 뿌리가 없어요. 버섯과 곰팡이는 식물과 달리 뿌리 줄기 잎이 없고 꽃과 열매를 맺지 않으며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알겠죠? 버섯과 곰팡이는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살아가며 나무 밑둥과 같이 양분이 있는 곳에서 살수 있어요. 버섯은 주로 봄과 여름 따뜻한 날씨에 볼수 있고, 곰팡이는 계절에 관계없이 따뜻할 때볼수 있어요. 곰팡이는 균류예요, 균류. 버섯이나 곰팡이, 효모와 같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동물이나 식물, 썩은 물질에서 양분을 얻어요. 다른 동물, 다른 식물 또는 썩은 물질에서 양분을 얻어 살아가는 생물을 다 뭐라 그래? 우리는 균류라고 해요. 버섯, 곰팡이 이거 다 균류예요. 광합성을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핵함하고 짚신벌레를 보도록 할게요. 핵함을 맨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만져볼 거예요. 핵함을 모로 실체 현미경으로 관찰을 할 거예요. 짚신벌레도 관찰할 거예요. 짚신벌레가 들어있는 물을 받침 유리의 탈지면에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 덮개 유리를 덮어 짚신벌레 표본을 만들 거예요. 탈지면에다가 놓는 거야. 광합현미경에 조명을 켠 다음 짚신벌레 표본을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고정할 거야. 접안렌즈로 들여다보며 보려고 하는 위치와 초점을 조절할 거예요. 핵함 움직이지 않아요. 짚신벌레 스스로 헤엄쳐 움직일 수 있어요. 미끈미끈하고 초록색을 띠며 한 줄에 가늘고 긴 머리카락 모양이에요. 광합성을 합니다. 얘네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죠. 겨울처럼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이웃하는 핵함과 합쳐요. 어려움을 이겨내요. 이웃 합쳐서 어려움을 이겨내요. 추위를 이겨낸다 이거죠. 핵함은 광합성을 하지만 식물로 구분되지 않아요. 짚신벌레도 세포 한 개로 이루어진 생물이에요. 뭐라고? 세포가 한 개예요. 동물로 구분되지 않아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여 다른 생물을 먹어요. 눈이나 코와 같은 감각기관은 없지만 빛과 같은 자극에 반응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핵한가 집신벌레는 주로 논, 연못, 늪과 같은 무리고인 곳, 도랑, 하천, 물살이 빠르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자, 세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세균의 특징.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어요. 한 개의 세포 한 개예요. 동물이나 식물보다 단순한 형태의 생물이에요. 세균은 크기가 매우 작아 맨눈으로 볼수 없어요. 생명력이 강해서 힘든 환경에서도 살 수가 있고 수가 빠르게 늘어나요. 세균은 여러 가지 물질을 작게 분해하거나, 그저 뭐예요? 세균은 뭐라고? 여러 가지 물질을 작게 분해하거나,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요. 김치와 같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만들기도 해요. 생배추가 아니잖아요, 김치가. 그죠? 뭔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세균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음식을 상하게도 해요. 그죠? 배탈과 설사가 나고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볼게요. 곰팡이는 된장과 치즈 등을 만들 때 도움을 줘요. 아, 곰팡이가 된장과 치즈 만들 때 생기잖아요. 그죠? 또 세균은 김치와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도움도 줘요. 김치에도 들어있고, 요구르트에도 들어있어요. 유산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균과 곰팡이는 여러 가지 발효 음식을 만드는데 도움을 줘요. 핵함, 집신벌레 등은 물에서 다른 생물의 먹이가 돼요. 아,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는구나. 핵함은 산소를 만들어서, 그죠? 오, 산소를 만들어주니까 다른 생물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구나. 버섯곰팡이 세균 덕분에 납엽과 죽은 동물은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요. 아, 이런 거 덕분에 자연으로 돌아가죠? 안 그러면 안 썩잖아요. 자연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해로운 영향. 곰팡이 세균 등은 음식을 상하게 해요. 우리 주변의 물건을 망가뜨리죠? 곰팡이 세균 등은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법은 예방주사를 맞고 손 깨끗이 씻고 음식 골고루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돼요. 빨리 치료 받아야 되겠죠? 전염되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하고 떨어져 격리 치료 받는 거죠, 그게. 자, 핵함하고 집신벌레 한번 사진 조금 보여볼게요. 우리 논두렁 같은데 이렇게 더럽게 이렇게 있는 거본적 있어요? 뭐 없어요? 이게 바로 핵함이야. 알겠지? 맞죠? 고인물에 저거 생겨요. 그죠? 이게 바로 핵함이야. 이게 딱 제대로 나온 지저분해요. 이렇게 고인물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뭉쳐져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핵함이에요. 이것도 괜찮네, 그죠?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아까 이런 모양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고배율로 보면 40배 하면 이렇게 생겼어. 이것도 좋죠? 100배? 먹이를 먹네. 먹이를 먹는 모습을. 세포가 뭐라고요? 한 개라고 그랬죠? 응?
꾹꾹 눌러 쓰는 거볼 거야. 계속 체크할 거야. 빵에 자란 생물의 이름이 뭐죠? 여기 있는 거. 곰팡이에요. 썼어? 눌러서 썼어? 뒤에 새겨나도록 눌러서 쓰라고 그랬어. 이 뒤에 보면, 응? 자세히 보면 눌린 거볼수 있지, 그지? 맞아요? 아니, 쟤만 눌러서 쓰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슬슬슬슬 쓰잖아, 그지? 상수리나무와 버섯 중 광합성을 하는 거. 그죠? 상수리나무에. 집신처럼 생겼어요. 집신, 그지? 집신벌레. 핵캉. 집신벌레는 어떤 곳에서 살아요? 도랑이 모인 곳. 물살이 빠르지 않은 곳. 도랑이나 저 물이 고인 곳과 물살이 빠르지. 물이 고인 곳이에요. 물살이 빠르지 않은 곳. 빠르지 이게 어디예요? 논, 연못, 늪. 이게 어디예요? 도랑, 하천, 눌러서 쓰세요. 세균의 특징을 쓰세요. 저 세포 한계가 중요하죠? 세균의 특징. 세포 한계. 한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라고? 그리고 동물, 식물, 보다 뭐라고? 단순한 형태예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옆에 있죠. 예방주사 맞는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그네 가지를 다 쓸게요. 자, 우리 요즘 시험이 보면은요, 주관식이 많이 나와요. 열 문제 이 미만으로 나 출제하는데, 그지? 주관식이 많고요. 객관식은 빵점 방지용 때문에 할수 없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맞아요? 객관식은 쉽게 나오는데, 주관식이, 그죠? 공부를 해야 돼요. 점수가 잘안 나오면 부모님들 속상해 합니다. 예방주사를 맞는다. 마음속으로 네 개를 쓰려면, 이거를, 그지? 여기까지 끝마쳐야지 2번이 여기 쓸거 아니냐, 그지? 손을 깨끗이 씻는다. 손을 깨끗이 씻는다. 한 번만. 밑에 이거 시옷 하나야, 하나? 음식을 골고루,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요즘 추세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느타리버섯이에요. 마트에 파는 거예요. 맞는 것은 4번이 좋죠. 곱게 뻗어 있고 윗부분은 펼쳐져 있다. 그게 좋네요. 그 다음에 버섯을 볼수 있는 장소 어디일까요? 디귿이죠. 여름철 비가 온뒤 숲속에 나무 밑둥. 송이버섯이 이렇게 올라오죠. 느타리버섯을 식물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점, 자리를 잡고 서 있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곰팡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뭘까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죠.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해요. 이것은 핵함이에요. 실체현미경, 광합현미경으로 봤어요. 핵함이에요. 핵함의 특징을 쓰세요. 일단은 초록색이죠. 사람 머리카락. 두 번째. 한 줄의 머리카락 모양이다. 이쪽 누르면서 해야 돼요, 손으로. 머리카락 모양이다. 쓰기가 힘들죠? 그렇지만 우린 저쪽 손으로 잘 누르면서 쓸수 있어요. 초록색이에요. 한 줄에 길고 가늘고 머리카락 모양입니다. 썼죠? 꾹꾹 눌러서 쓰세요. 다음 중 핵함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요. 그죠? 뿌리, 줄기, 잎이었고요. 다른 생물을 못 먹죠. 얘는 광합성을 하죠. 집신벌레가 다른 동물과 비슷한 점은 뭐죠? 5번. 스스로 움직여요. 요것은 집신벌레, 요것은 핵함. 서로 뭉쳐서 살아요. 광합성을 해요. 초록색이에요. 겨울처럼 어려운 환경이 되면 이웃하는 것과 합쳐 어려움을 이겨낸대요. 왜? 다음은 핵함과 집신벌레의 특징을 설명한 건데요. 구분해서 쓰래요. 핵함의 특징은 광합성을 하지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움직이는 건 집신벌레고요. 길고 가늘다란 건 핵함이고요. 끝이 둥근 원통 모양은 집신벌레예요. 이렇게 갑니다. 세균인데요. 옳은 것은 이건 세균은 아니. 여러 가지 물질을 분해하죠. 또는 새로 만들어요. 여러 가지 물질을. 5번이에요. 세균에 의해 질병이 걸렸을 때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에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전혀. 전염이죠. 요새 메르스. 요새는 온도계 교문에서 앉을 지금도 재요? 네. 참 공무원들 참 위대해. 한번 시키고 하지 말랠 때까지는 그걸 지켜요, 공무원들. 근데 열심히 왜, 야, 요새 수업 하냐? 학교에서 선생님들
딴 때보다 한달 전과 비교해서 수업 열심히 안 하지. 뭐딴거 하고 있지. 테레비 같은 거 보여주고. 맞지? 뭐라고? 100%. 뭐라고? 뭐라고요? 말로 하다니. 수업을 하시냐고요? 훌륭하신 분이네요. 근데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요새 많아요. 무슨 뭐사 업무 보느라고 응? 비디오 틀어주고 수업 안 하는 선생님들 많아요. 참 문제예요. 그쵸? 너네 학교도 그러고 너네 학교도 그래요? 방학 때라 그런 줄 그거는 공무원이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 맞습니다. 강현서 씨. 알았는데. 근데 그죠? 저랑 뭐요? 아휴, 선생님들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아이고, 그냥 그럴 때는 손 번쩍 들고 수업해 주세요. 이래. 알았죠? 공부가 하고 싶어요. 이래. 이제 비디오 보기 싫어요. 이래. 알았지? 너 점수가 안 나올 거야, 잘. 근데 그런 말 하면 그지? 곰팡이와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아닌 것은 그렇지요. 원장님이 어저께 두부 만들기 세트랑 국산 콩을 샀어요. 아니에요. 8시간 동안 콩을 불려야 돼요. 물에다가 넣고. 콩을 불려서 해야 되는데요. 너무 오래 불리면 맛이 없어져요. 너무 조금 불려도 안 돼요. 그래서 원장님이 일하니까 만들 시간이 찬스가 주말밖에 안 나오겠죠? 그죠? 까다로워요. 다양한 생물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이로운 영향을 하나 쓰세요. 세균의 이로운 점, 뭐예요? 그죠? 뭐가 세균하고 세균과 곰팡이죠. 곰팡이 세균도 그러고 곰팡이도 그러고 우리 된장 만들 때 거기서 곰팡이 피거든요. 된장에 응? 그게 발효 음식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렇다고 김치에 곰팡이 피니? 그건 아니죠. 그죠? 세균이죠. 그죠? 그거는 걔도 뭐예요? 발효하는데 도움을 줘요. 그걸 여러 가지 발효 음식, 발효 음식을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디다 써야 되나? 밑에다 쓰자. 도움을 준다. 그냥 준다로 끝낼게요. 그리고 또 사체를 죽은 동물이라고 할게요. 그 사체 멋있네요. 죽은 동물을 뭐예요? 분해해요. 분해. 그죠? 분해하여 자연으로. 아, 우리 이 표현을 배웠자. 자연으로 되돌려준다. 이 아름다운 말을 배웠잖아요. 책에 있었잖아요. 그죠? 자연으로 되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멋지잖아, 이 표현. 그지? 써먹어야지. 자연으로 되돌려준다. 생물이 우리 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죽은 동물이나 낙엽을 4번. 썩게 하는 거는요, 나쁜 게 아니죠? 이로운 거죠? 맞아? 뭐, 그 죽은 동물이 바깥에 있어도 다 썩어서 없어지니까 그렇지. 그 죽은 채로 계속 1년 동안 있으면 기분 좋냐? 그지? 없어지죠?